오로운용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편해지고 싶은데, 좀 편해도 될까요? 네. 우리는 5천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대단한 나라에 우리가 국기로 삼는 이 태극기도 대단합니다. 주역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역이라는 게 이제 그 일종의 고대 우리 이 주나라라 할까요? 주나라에 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미래 불투명한 것을 알려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날씨라든가 또 이것도 전체적으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죠. 그리고 과학적, 공학적 어떤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량화로 수량으로 해서 수량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시절에는 우리 아시아 지역이죠. 주나라 시절에는 슈퍼컴퓨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정성적이죠. 정량적은 아니지만 정성적, 철학적, 뭔가 점술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주역 점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역 점괘라고 하는데, 이 주역 점괘는 그런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역 점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욕심을 내게 잘 살아는 그런 주역점이 아니고 살아가는데 생명의 점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생명의 점은 우리가 우리가 뭐죠 성리학에서 보면 하늘과 땅 삼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사람, 땅 이거죠. 하늘과 사람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땅은 사람이 살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제공하지만 하늘은 영혼이 살수 있는 공간이죠. 이야기가 좀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늘. 땅, 사람, 이게 삼재라고 그러죠. 시청자 여러분, 이 하늘은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땅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땅은 몸을 살리는 거죠. 그러나 하늘은 영혼을 살리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땅 속에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디딜 수 있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하늘은 영혼, 하늘은 무고, 땅은 유. 그러니까 그 하늘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늘에서 영혼에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너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위험하다. 이 생의 이야기를 하늘이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이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늘 하늘은 영혼에게 이야기야. 늘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하는 것을 그 인간의 어떠한 그 글씨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하늘이 인간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주역점. 그래서 그 주나라에서는 이 주역점을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과연 지금 주변 국가들의 일이 여러 가지 그 인간의 도를 실천을 못하니 인간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범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전쟁을 해도 될까요? 안 돼도 될까요? 이 전쟁을 하면 전쟁의 소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점을 치는 게 주역점. 하늘은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 쳐라! 혹은 치지 마라! 그 주역점이죠. 그 주역점이 이야기인데, 단순한 이 주역점은 바로 음과 양으로 구성되죠. 기호죠, 기호. 심볼이라고 그래요. 이 음은 짝대기 두 개고, 양은 짝대기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짝대기 하나, 둘, 셋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3이에요, 3. 양은 3이고, 음은 2예요. 음은 2. 그러니까, 짝수는 음이 되겠죠. 3의 배수는 양이 되고, 2의 배수는 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 없어요. 이게 음이에요. 이거 세 개가 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태극기, 이 태극이 뭐예요? 태극. 태극이 뭘까요? 이 태극은 무국. 이 무국이에요, 무국. 무국이에요. 근데 태극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양이고 음이에요. 이 무국이 태극으로 가면, 이 극은 똑같아요, 태극으로. 이 무국이 태극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암컷과 수컷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 행동하는 거죠. 이 태극은, 이 무극은 우주예요, 우주. 태극도 우주죠. 그러니까 우주는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어요. 삼나 만상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공간이에요, 공간. 카스모스. 이 태극은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우주라는 공간이. 이 우주란 대우주를 품고 있는 거죠, 우리. 근데 이게 무국, 이게 무국이었으면, 무국이었으면 무국기가 되겠죠, 태극이에요. 태극. 이게 음이에요. 이게 양이에요. 이 양은 아시는 바로 태양이죠. 음은 아신 바 땅에. 우리 한자 그 천자문일 때 이렇게 하죠. 하늘 천 따 지 금우 련 누루 황 이렇게 합니다. 하늘 천 따 지, 하늘과 땅이 우주예요, 우주. 자, 이 태극기라는 것은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건, 곤, 감, 니가 있어요. 이 건은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곤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간,
공간이죠. 이렇게 공간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공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 에너지는 네가 에너지께, 에너지. 에너지께. 여름이란 뜻이에요.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어야 되죠. 이게 겨울이에요. 재밌죠? 이 거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거는 수컷이에요, 수컷. 이건 땅이에요, 땅. 이거 고는 암컷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음과 양에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공간적 표현이지만 음과 양의 공간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수컷이고 이것은 암컷이요. 암컷과 수컷이 함께 있어야 돼. 건과 곤도 이것도 수컷이고 이건 암컷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태극을 이야기했죠. 태극. 그다음에 이 감은 우리가 이 리하고 감하고 있어서 이 거꾸로 뒤엎어졌죠. 가운데에는 두 건데 하나인데 두 개로 되고 가운데가 밖에 음인데 밖에 양이 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 주역에서는 음짜리라는 게 있어요. 음짜리는 뭐 어디가 음짜리예요? 음짜리의 가장 큰 네자, 안주인, 안사람 이렇게 표현. 그럼 알겠죠? 우리 조선시대 양반가에는 안방이라고 있어. 안방. 안방의 안주인이라고 있어. 안방의 주인. 그 다음에 사랑채가 있어. 사랑채. 사랑채는 바깥 양반이라고. 바깥 양반.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랑채 주인이 수컷이 암컷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남자가 아는 여자를 안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암컷이 수컷 이야기할 때는 안사람 이야기할 때는 바깥 양반이라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여기서 유추될 게 있다 보면 이 음이, 이거 음이잖아요. 음이 안쪽에 있어요. 양이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 이것은 제자리 잡고 있어. 제자리를 잡고 있어. 그러면 이 음이 이 양을 끌어들이고 이 양을 끌어들이면 이 음이 주인이에요. 음이 주인. 이건 음이 주인이라고. 음이 운전을 하고 있어. 여기서는 뭐냐면 강한 힘, 에너지가 나와. 여름이에요. 이 음은 양 옆에 양을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놀수 있고 이렇게 놀수 있고. 이 논다는 표현은 하지만 음은 양들이 만드는 공간 안에 사는 거예요. 이두 양들이 만드는 공간 안에 주인. 이 공간은 양이에요. 그리고 공간 안에서 액터, 이 공간 안에서 사는 액터는 음이에요. 이게 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께는 그거죠.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이 경쟁할 때도 그렇죠. 이 강한 밖에 있는 두 양이 다른 밖에 경쟁해서 이기지. 이 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양과 싸워서 이긴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이에요. 정상.
천이 바로 참자. 이 늦게가 자연이 있지. 그러면 우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 사람들 해석이 그렇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죠. 강한 에너지, 하 에너지계라고 그랬죠. 에너지계. 반면에 이 감깨는 겨울이고 물이에요. 물. 차가워. 이 우주에는 뜨거움도 있어야 되고 차가움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리께는 여름이고 감깨는 겨울이에요. 자, 정반대로 자리가 정반대입니다. 가운데가 양이에요. 그냥 바깥이 음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음과 이 양이 싸우면 음이 쳐요. 진다. 그 다음에 뭐죠? 이 양이 그 음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음은 바깥에서 양에게 져 있는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깥 안쪽의 양도 허다해요. 힘이 없어요. 이 양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바깥의 음으로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부정이에요. 부정. 정이 아니에요. 일상이 살 때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이 음자리가 자리 잡은 이쪽은 생이에요. 생. 이 가운데가 음자리 아니라 밖으로 나오면 이 음들은 죽잖아요. 사요. 사. 죽을 사. 뭐 이렇게 된다. 데드. 이렇게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리께어하고 감께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감께로 리께로 살게 되면 이 음도 편하고 양도 편합니다. 그러나 감께로 살게 되면 양도 불편하고 음도 불편합니다. 음도 불편해요. 성경 여러분, 택 이야기인데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게요. 자, 이 리께하고 이 감께로 살 때, 이 리께는 생이에요. 이 감께는 사. 이렇게 하니까 사. 죽음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바깥 양하고 바깥 음하고 싸우면 음은 백전백패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 이 밖에 음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감이 혼란시켜요. 혼란. 이 양과 싸워서 이 밖에 음이 이 리깨기인 양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리깨가 이게 유혹을 해서 이 리깨를 이 리깨 자체 안정성 깨뜨리려고 그래. 이 바깥에 나온 이 그 음이 바깥 음과 이 관계를 맺으면서 음이 무슨 음으로 바뀌냐면 여기서 어떤 철학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음이 양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음은 그 유혹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음이 유혹을 당하면 이 양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쪽 공간도 흔들려요. 우리가 이 태극기 시사회 밤은 그렇습니다. 자, 어떤 공간에는 하늘과 땅이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봄, 여름, 가을이 있겠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 태극기는 공간과 계절과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음과 양이라는 그 음과 양으로 있는 것은 영혼이죠. 남자 여자라고 하면 사람이죠. 이게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게 조화입니다. 조화. 아, 조화. 하모니. 음양의 조화예요. 음양의 조화. 이야기가, 음양의 조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역에서 음양의 조화가 나와요. 이 음양의 조화가 무너져 버리면 바로 그러니까 이게 음양의 조화죠. 안정된 음양의 조화가 무너져서 이 감깨로 가게 되면 음이 안쪽을 지키지 않으면 음이 안쪽을 지켰잖아요. 음이 안쪽을 지키지 않으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감깨는 에너지가 제로예요. 에너지가 제로. 죽음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는 명확합니다. 저는 이 태극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은 하죠. 그 행동에 따른 결과는 바로 조금 지나 나타납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뭔가의 이익을 추구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음이 밖으로 나가서 돈 좀 벌겠다고 나가겠죠.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이 감깨는, 이 깨는 안에 있는 게 음이 안에 있어요. 음이 안에서 두 양을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음의 역할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음이 두 양을 돕는 게 아니라 밖으로 튀어나와서 자기가 양 역할을 한다고 하면 최악입니다. 최악. 최악. 이것은 바로 욕심이고 이거는 영혼입니다. 이 리께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감께는 욕심이에요. 욕심은 결론적으로 욕심을 내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음이 안쪽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걸 잃을까요? 자식, 부모, 남편, 그리고 자신의 안정성, 그리고 또 다시 어떤 남자를 찾아야 되고 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은 지켜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야기입니다. 지켜야 될 것은 음이 안쪽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건 꼭 지켜야 될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음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걸 함부로 해버리면 시청자 여러분, 그 인생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우주의 질서도 맞지도 않고 음양의 조화도 맞지 않으므로 그 삶이 우주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우주 안에서의 그 어떤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은 삶이 아닙니다. 이 공간이 바뀐 순간 바로 죽음입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갈 때는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잘 배워서 그 잘 배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만나야 될 자기의 천생 배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면 그 천생 배필 이게 음과 양이죠. 음과 양이 조화로 왔어. 음은 양을 챙기고 양은 음을 챙기는 거죠. 이럴수록 좋은 거예요. 즐거워 죽겠어요. 자기 진짜 짝을 찾았으니까. 천생연분을 찾았죠. 하늘이 살리는 그 관계를 찾아냈어. 그것이 도요, 도. 그 찾아내는 게. 부모 밑에서 성장할 때는 내가 나의 짝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짝을 찾아서 내 짝이 나를 통해서 일상 삶이 그래도 힘들지 않게 살아가게 좀 내 자신을 준비해 줘야 돼요. 여자건 남자건. 그걸 하지 않고 부모 밑에 성장할 때 헛질을 하게 되면 이 세상 삶이 고달파요. 왜냐하면 자기의 진짜 짝을 찾지 못했거나 왜냐하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음짝을 지키지 못할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함으로써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인간이라고 해서 측은될 뿐이지 우주가 보거나 자연의 이치가 보거나 신이 봤을 때 그 자신의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맺어진 천생연분의 짝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최고의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다. 참겨라. 인생을요. 인생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자기 삶에서 자기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의 길을 갈 때 자연의 이치, 꼭 만나야 될 사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내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성장할 때는 그 다음에는 내 배필을 만나야 됩니다. 이 짝을 잘 만나냐 못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진짜 짝을 만나냐 못 만나냐에 따라서 두 사람은 인생길이 행복하지 않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매우 쉽지만 또 매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매우 쉬운 이유는 정말 자기의 짝을 찾으면 가난해도 부자는 관계없어요. 죽고 못 살아요. 그냥 항상 자기 짝을 찾았어. 그러나 자기 짝을 못 찾으면 늘 남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이 힘들고 결국은 음이 음자를 지키지 못해 음이 튀어나가죠. 그러면 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기에는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결실기에는 결실해야 됩니다. 성장할 때 성장을 하지 않고 결실을 해버리면 그 삶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때, 그 때를 꼭 지켜서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눈 요괴가 돼서도 안 돼요. 자기의 삶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태극기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